네, 이어지는 시간은 휘뚜루 마뚜루 쏟아지는 증권과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해주신 허반석 위원님 바로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장 지난주에는 휴일이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못 뵀는데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얼굴 마주 보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아나운서님이 네. 아침으로 오신 네.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텐데요. 자, 오늘은 일단 어떤 리포트 분석해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영풍입니다. 실적 및 자산가치 업데이트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비철금속 회사 중에 지주회사로 꼽히고 있는 영풍이죠. 어제도 구리 가격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유가도 다시 한번 65달러선 회복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비철금속과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영풍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리포트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지주회사를 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하면 오르지 않은 회사를 찾아보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지주회사들의 주가 상승력이 대단하다라고 좀 보이고 계시는데 제가 월요일 지주회사 그 섹터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제가 G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주회사들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 수요일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야 하나 많은 고민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아 방송에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높더라도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사야지라는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사셔야 된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시고 미래의 가시적 모멘텀은 어떤 것인가 꼭 하나하나 체크해보시고 스터디를 직접 해보시고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풍 기업 리포트는 키움증권에서 3월 18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시간이 조금 되긴 하였지만 제가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업데이트할 부분들은 업데이트해가면서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는 월요일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순수 지주회사라고 한다면 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순수 지배회사고요. 그리고 사업 지배회사나 지주회사나 혼합 지주회사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은 영위를 하고 또 다른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기업을 순수 지주회사, 사업 지주회사 또는 혼합 지주회사라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순수 지주회사 그리고 사업 지주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풍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지주회사로 나눠지겠죠. 아연 및 기타 유가금 금속을 재련하거나 가공하고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재련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속회사로는 자회사를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상장사로는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고려 아연, 인터플렉스, 영풍절믹, 정밀, 시그네틱스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것 같고요. 비상장사로서는 영풍문고, 영풍전자, 코리아 니켈, 테라닉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에 따져보면 국내로는 27개, 해외에는 23개 정도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듯이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리고 종속회사를 27개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 사업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오르지 않은 지주회사가 없을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본다면 오랫동안 쉬었던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지난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 지주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더니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상승을 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두산, 신세계, 이마트 이런 기업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슈팅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아 바닥에서 실적이나 매출액이 증가할 기업들을 미리 사두었다가
사놓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여기서 팔아야 할까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할까 이 두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겠다. 괜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덜컥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조금 기다려야 하는 어쩌다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황의 회복, 실적의 회복이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수익 극대화까지 진득하니 가지고 가시자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매매를 자주 하셔서 조금 올랐을 때 팔고 나서 적은 수익률을 계속 반복하시거나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어쩌다 장기 투자하는 분들 조금 그런 매매를 자제하시고 주식시장의 시장 참여자로서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실 때에 일확천금을 노려서 시세가 붙는 종목이 주가가 고점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덜컥 매수를 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결국 잃지 않는 매매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어제와 오늘 연이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풍의 실적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2020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조금 예상보다는 부진했다라는 리포트 3월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0년도 연결 기준 실적 전년 대비 3% 상승한 3조 2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467억 원 흑자였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43% 줄어든 1,32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이유는 석포 제련소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 정화 복구 충당 부채금을 약 608억 원 정도 쌓아놨고요. 인터플렉스나 코리아 서킷 등 IT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해서 연결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플렉스와 시그네틱스 지분 매각을 하면서 약 316억 원 정도의 일회성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실적 부진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실적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좋게 나온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완연한 실적 회복의 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상승한 3조 8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도 160% 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도 51% 정도 상승한 2,560억 원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모습처럼 20년도에는 조금 일회성 비용 처리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진하게 보였지만 그렇지 않 앞으로는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가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풍의 자산 가치가 왜 좋은가를 살펴보면 결국엔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높게 평가가 되는데요. 고려아연의 27.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의 40.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고려아연이 2조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코리아 서킷은 약 1300억 원이 넘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년도 말 기준으로 별도 기준이지만 순현금이 3,462억 원 정도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풍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영풍 문고 빌딩이죠. 종로에 있는 이 부동산 가치가 장부가액으로 약 4천억 원 그리고 논현동에 있는 영풍 빌딩 및 부속 건물도 약 75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만 총 4,75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토지 가치가 2011년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자산으로 매각 자산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장부 가치보다 크게 상회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계시는 리포트가 3월 16일자로 작성된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작성된 시가총액이나 지분율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지분율이 27.5%인데 이 부분이 5월 12일 어제 날짜에 고려아연 시총이 약 8조 9,500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를 따지고 보면 2조 4,630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코리아 서킷도 어제 조금은 하락을 했습니다. 5월 11일자 시총이 3,06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가 123억 원으로 각각
각각 2조 960억 원에서 2조 4,600억 원으로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의 지분 가치는 1,340억에서 134억에서 123억 원으로 지분 가치가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총 지분 가치는 2조 4,700억 원으로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 3월 16일자 작성된 리포트보다 약 10%씩 모두 다 지분 가치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자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주당 가치는 약 82만 4천 원 언저리, 그래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작성된 리포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10% 상향해보면 90만 6천 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면 9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도 무방한 리포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풍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영풍의 순현금 추이도 높아지고 있고요.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분기 실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1,220억 원이었지만 22년도에는 1,360억 원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순이익도 21년도 2,340억 원에서 22년도 2,390억 원으로 소폭 상승을 합니다. 지배순이익도 21년도 2,670억 원에서 22년도 2,700억 원으로 소폭 모두 다 상승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연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연 가격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영풍의 별도 실적까지도 모두 다 좋아지고 고려아연의 연결 이익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풍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의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큰 하락, 대세 하락을 이어온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바닥을 최근에 지난해 중반부터 지난해 상반기를 지난부터 이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었고요. 그 바닥을 다져간 이후에는 이러한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철강 업종 강세와 그리고 아연 가격까지 조금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 정도면 저평가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려 아연의 지분 가치나 코리아 서킷의 지분 가치들, 그리고 재평가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가치,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현금 가치 모두 다 포함했을 때 이 정도면 너무 과한 저평가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0만 원 언저리에서 바닥이 조금 다져졌습니다. 이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큰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라고 본다면 50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5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가치로 따져본다면 목표 주가는 80만 원을 넘어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90만 원 언저리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포트 저의 분석을 보시고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적은 비중으로 목표 주가 적어도 80만 원, 최소 80만 원이구나. 그리고 자산 가치를 모두 다 반영했을 때는 9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산정이 가능하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차트상 현재 짧은 차트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0만 원부터 76만 원 언저리까지 50% 이상 상승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남은 상승 여력을 노려보시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거고요. 두 번째 전략은 그래도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정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정이 오지 않으면 보유자의 영역이구나 하고 보내주어야 하는 주가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정이 나와야 살 수 있지 현 구간에서는 매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첫 번째, 90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을 조금이라도 노려보기 위해서 적은 비중으로 대응을 해보시거나 조정이 나오면 나도 들어가야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응을 해보시거나 이 두 가지 대응 방법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긴 관점에서 본다면 90만 원까지의 여력은 조금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을 조금 누려보시거나 이 갭을 조금 노려보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오면 나도 자산 가치를 보고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은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송에 나온다고 모든 종목을 따라 사지는 마시고 꼭 아, 이 기업이 저위험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미래 모멘텀, 딱 물었을 때에 생각나는 모멘텀은 무엇인가. 영풍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주가, 시총은 굉장히 저렴하다.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것이 현 구간의 매력 포인트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풍 리포트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